4분기 증시 전망과 투자 전략, 이번에는 이제 투자 전략과 주도주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종우 평론가님 함께하고 있고요. 시장이 어쨌든 뭐 조정을 얌전히 받던, 세게 받던, 예. 세게 받으면 사실 또 세게 받은 만큼 또 강하게 일정 부분 올라올 것이고, 그리고 어쨌든 시장에서 늘 추세를 만들 때는 주도주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예. 이번에 장에서는 소위 뭐 BBIG로 빅세븐으로 불리는 종목들이 대단한 시세를 뭐 진행형인지 끝났는지 모르겠지만 내고 있고, 예. 그런 소위 뭐 성장주냐 가치주냐의 논쟁들이 계속 있어 왔잖아요. 예. 지금 좀 중간 점검 해보면 앞으로는 다시 성장주가 갈까요? 아니면 뭐 가치주? 둘 다? 일단 성장주는 제가 봤을 때 끝이 났다라고 봐야 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이 떨어지면 그 반등을 하는 초기에는 이전에 많이 떨어졌던 주식이 반등을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걸로 해서 올라오는 약간 정도는 있다라고 봐야 되고, 그 이후에는 뭐더 이상 크게 역할하기는 어렵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성장주를 사고 그러는 건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죠. 왜냐하면 예. 추가적으로 얼마나 더 떨어질지 모르잖아요. 근데 지금 만약에 샀다가 추가적으로 더 떨어져서 그다음에 반등을 좀 하고 했는데 그게 내가 산 것보다도 더 밑에서 끝이 난다라고 하면, 이거는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서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기 때문에 네. 이거를 해야 할 이유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장주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게 되면 이제 바닥을 좀 드러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성장을 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얘기했던 많은 논리들이 이미 상당 부분 훼손이 됐다라고 봐야 될것 같고요. 어떤 의미에서요? 그러니까 예. 이제 보면 2차 전지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근데 주가가 올라갈 땐 많이 올라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다음서부터 한참 그한 다음서부터 이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그래 그러면 오케이, 당신들 얘기 다 알겠어. 전기차 굉장히 전기차에서 2차 전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핵심이야. 다 핵심이라고 하는 걸 인정하겠는데, 그러면 그게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내연기관 자동차로 봤을 때 엔진이라고 하는 얘기잖아. 그렇죠. 근데 세상에서 이그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치고 엔진을 안 만드는 회사가 어딨어. 결국 그렇게 되면 지금은 시장이 작기 때문에 그냥 맡겨놓고 있는 거지만,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그 사람들이 한다고 봐야 되는 거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테슬라가 뭐 내재화해서 자기들이 만들겠다는 그 개념이랑 똑같은 거네? 그렇죠. 예. 그거는 그 시간은 걸리지만은. 시간상의 문제일 뿐이지, 판이 어느 정도 만들어지게 되면 그 다음엔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봤을 때에 뭐 지금 LG 화학이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고 예. 하더라도 뒤로 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만만치 않다라고 봐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이렇게 우리 그래서 보면 지금까지는 백신이 나오면 치료제가 나오면 네.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미 그거를 위해서 뛰고 있는 회사들이 엄청나게 많고, 그 다음에 진행 속도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미국이나 영국에 있는 회사들이 훨씬 더 빠르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돼서 그게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전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백신이 나오면 누가 안 좋으냐, 이런 거 했을 때 한국에서 백신 개발한다고 그래서 주가가 올라갔던 바이오 그렇죠. 기업들이 안 좋다라고 봐야 되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감안하게 되면 이미 성장주는 이번에 올라갔던 거에서 한계를 모두 다 드러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성장주를 끌고 가는 데에서 외부에서 그걸 도와주는 역할을 했던 미국의 대형 기술주들도 이미 보면 주가가, 아, 이거 여기에서는 더 힘들지라고 하는 정도까지 가버리고, 그 다음에 이게 다시 또뭐 그래서 바닥을 치고 올라가서 사상 최고치를 다시 갱신하고 이러는 일이 안 나오기 때문에 쉽지 않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아무튼 성장주는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진 다음에 초기에 반등하는 어느 정도, 그 정도만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지나가야 된다라고 봐야 되고, 자, 그거 빼고 나면 그다음에 이제 그러게요. 가치주, 우리 네, 얘기해서 무슨 가치죠. 뭐 현대차도 하고 삼성전자도 하고 이런 것들 네. 올라간다, 이렇게 이제 볼수 있느냐? 저는 또 그것도 또한 뭐 만만치 않다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현대차 같은 경우에 물론 얼마나 좋을지 모르지만 지금 EPS가 주당 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게 이번에 이제 18만 원까지 갔으니까 PR이 네. 18배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뭐 20년 후뭐 이렇게 했을 때 현대차가 얼마나 큰 미래를 가지고 할지는 모르지만, 당장에 봤을 자동차의 때는 밸류를 이게 그 이상 줄 그게 수그 정도 있냐? 주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번에 보면 외곽으로 나가 있는 주식이었잖아요. 이게 예. 핵심은 아니었어요. 예. 다른 주식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면 아 이게 너무하잖아. 이래가지고 그래도 대한민국의 대장주인데 이러면서 달라붙는 정도였지만 전체적으로 상승률을 보면 시장 상승률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삼성전자가 시장이 그렇게 좋은 때에도 그 정도였는데 시장이 전체적으로 조정에 들어가고 이럴 때 독보적으로 오른다. 이거는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또한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럼 뭐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우선 이제 주가가 쭉 많이 떨어지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반등도 하고 그 다음에 떨어지는 판 정리되고 이런 형태가 되면 그 다음서부터 가는 거는 중소형주를 놓고 개별 주식으로서 치고받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과거에도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 패턴입니다. 중소형주가 언제서부터 올라가느냐? 대세 상승이 쭉 돼서 네. 간 다음에 주가가 피크를 치고 그 다음에 떨어지고 그 다음에 판 정리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식시장이 옛날 그 재료를 꺼내쓰긴 좀 그렇고 그렇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크게 떨어지지도 않고 그냥 네. 쭉 머물러 버리는 형태가 되면 그때에서부터 중소형주를 가지고 개별적인 종목별로 달라붙어서 난리를 내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만약에 2차 전지라고 하는 것에 대한 테마가 다시 나온다라고 네. 하게 되면 그 주역은 LG화학이나 그다음에 뭐 삼성 SDI나 이런 게 아니고 뒷단에 있는 부품 예, 그렇죠. 소재사들 2차 전지를 가는 부품단이 이제서부터는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도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부품 이런 그렇죠. 식으로.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주를 가지고 치고받는 형태가 나오는데 네. 처음에는 굉장히 생소하죠.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매매라는 것이 굉장히 쉬웠잖아요. 네. 종목은 빤히 보이는 거고 그다음에 그렇죠. 이거는 네. 거래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오른 주식을 살 거냐 말 거냐만 판단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케이 내가 산다라고 그렇죠. 생각하면 내가 원하는 가격에 뭐 이렇게 들어가서 살 수 있잖아요. 지금 뭐 가격이 높다라고 하더라도 그걸 내가 물량이 없기 때문에 못 사는 건 그렇죠. 없잖아요. 그러니까, 회사는 알고 있고. 예, 그러니까 굉장히 쉬웠지만 이제서부터는 그런 형태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종목도 팔로우업을 해야 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올라가는 거를 따라갈 거냐 말 거냐 이런 형태로서 이제 진행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굉장히 생소하지만 중소형주라고 하는 것이 두 배, 세 배가 되고 이러는 게 순식간에 돼버리잖아요. 쉽죠. 예. 근데 한번 생각해보면요. LG화학이 두 배, 세 배가 된다라고 하면 온 시장의 모든 관심은 LG화학으로 다 그렇죠. 모입니다. 네. 이 때문에 많이 그 시선을 받게 되면 그 주식은 그 이렇게 쉽게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못하거든요. 네. 근데 중소형주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없어. 가면서 네. 대상의 종목들이 점점 늘어나는 형태가 되면 그 다음서부터 참가하는 종목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가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 다음서부터는 중소형주가 전체적으로 막 이렇게 대세가 돼서 움직여버리는 형태가 되고 네. 그 다음에 뭐 그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고객 예탁금이 빠져나가고 그러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고객 예탁금 30조만 되더라도 중소형주로 움직이는 데는 뭐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되기 때문에 나중에 가면 이제 수익률 게임의 형태로서 바뀌어버리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4분 그게 초기에 발동이 걸리는 건 아마 4분기 따지면 11월 빠르면 11월 중순 늦어도 12월 정도서부터는 아마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쭉 이렇게 진행이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성장주냐 아니면 뭐 가치주냐 이거는 옛날의 개념 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시장은 한번 판을 정리하게 되면 옛날의 개념을 다시 끌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먹던 음식 다시 안 먹는다. 예,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는 거 가지고 뭐 그래서 LG화학이 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25% 예, 빠졌는데 많이 빠졌으니 이게 조금 더 내려가서 35% 정도 됐을 때 살까? 네. 뭐 이렇게 가잖아요. 네. 사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닥일 경우에는 그 바닥에서부터 따져서 15% 내지 20% 정도 됐을 때 그걸 팔아야 되는 거죠. 그게 아니고 옛날 고점이 얼마였으니까 거기까지 가본다. 이러다가는 나중에 되면 20% 올라갔다가 다시 10% 떨어져가지고 사기는 잘 산 것 같은데 별로 그렇게 수익은 많이 나는 것 같지 않고 대신에 옆에서 보니까 다른 이상한 종목들이 불이 붙어서 난리가 나서 막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 절대
이전에 했던 걸 가지고 계속 뭘 하겠다라고 하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네. 제가 질문했던 것도 수정이 좀 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이제 성장주냐 가치주냐 또 이제 요즘에 이제 뭐 양쪽 다 원사이드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갔다가 좀 심하다 싶으면 저쪽으로 그러니까. 좀 넘어갔다가. 그러면 뭐 IT 자동차 뭐 또 화학 정유 섹터별로 이렇게 여쭤보려고 하는데 아니 그게 아니야 그런 패러다임이 아니라고 말씀하셔서 중소형주의 패턴이 나타난다면 근데 늘 보면 대형주가 막 예전에 삼성전자 뭐 차화정 가고 이런 거는 기관들이 주로 가고 중소형주장에서 잘만 하면 개인들이 또 수익을 잘 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예. 그러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섹터 같은 경우는 지금 2000G 혹은 뭐 5G 이렇게 가면 쉬웠는데 중소형주는 그럼 어디서부터 공부를 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지? 이런 좀 난제에 봉착하거든요. 예. 그러면 중소형주장이 나타난다고 하면 거기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아유, 제일 처음에는 네. 우리가 익숙한 개념에서 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2차 전지도 있고, 그 다음에 이번 그린 뉴딜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이번에 조정을 하면서 주가가 좀 내려가면, 그 다음에는 그런 개념이 굉장히 익숙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거를 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린 뉴딜 뭐 이렇게 하면서 그것만 하더라도, 종목을 전체적으로 모으면 100개가 넘지 않습니까? 네. 그중에 많이 올라가는 놈 있고 그다음에 잘 못 올라가는 놈 있고 이렇게 가지만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중소형주로 사람들이 모이고 아 저쪽에서 그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나는 종목들이 있구나라고 하게 되면 그다음에는 어차피 어떤 테마가 만들어지고 어떤 이슈를 가지고 하느냐 하는 것들은 시장에서 계속 만들어내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시장이 발전해가면서 다른 테마도 만들어내고 기존에 있었던 것, 과거에 있었던 것을 끌어다가 다시 또 쓰기도 하고 이러면서 계속 영역을 확대해가면서 가는 형태가 돼버리기 때문에 지금 거에서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 개념 속에 잘 안 들어오기 때문에 뭐가 그럴까? 네. 이거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장의 힌트를 그때그때 준다는 그렇죠. 거죠. 예, 예, 예. 이번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제일 처음에 몇 개 종목에서 그랬지만 나중에 가면 계속해서 영역이 확대돼서 나가잖아요. 네. 그거는 시장이 움직이면서 시장이 가지고 있는 속성 때문에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중소형주 이런 것들도 당연히 그런 형태로서 간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니까 뭐 갑자기 이제 뭐 백신 개발이 완료가 돼가지고 경제가 굉장히 좋아졌다든가 뭐 앞으로 경제가 지금 우리가 생각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좋아져 이러면서 내년도 상반기에 경제나 기업 실적을 보는 개념이 바뀌지 않고 이렇다라고 하게 되면 중소형주가 올라가는 것이 내년도 상반기 내내 계속될 수도 있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서 계속 지속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테마나 이슈들이 나왔다가 또 약해졌다가 그게 이제 또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복원이 됐다가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계속 진행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제가 봤을 때는 투자하고 하는 종목들이 별로 그렇게 아쉬움이 없을 정도로 많은 종목들이 나올 거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또 중소형주 쪽으로의 패러다임의 변화들 정리를 해 주셨고요. 그렇게 보면 이제 빠르면 이제 한 11월 뭐 얘기도 하셨지만 이제 연초에 보면 중소형주가 또 강하잖아요. 네. 올해 어떻게 보면 대형주나 이제 핵심주 쪽으로 한번 확 끌어당겼다면 빠르면 연말 내년 봄 이런 때는 훨씬 더 중소형주 느낌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시기상으로도. 예, 그렇죠. 예, 예. 예, 예. 예. 시기상으로 내년 초 정도 되면 제 예상대로라면 뭐 11월을 좀 넘으면서 네. 11월 중순이나 이때서부터 시작하면 점점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결국 종목도 그렇고 나중에 보면 이런 형태로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참가하는 종목 자체가 그런 거에서 보면 내년도 초 정도 되면 그때가 이제 한참 막 이렇게 불이 붙어가는 과정이 된다라고 봐야 되죠. 그런 면에서 보면 내년 초 이런 때는 계절적인 수요까지도 같이 맞물려서 상당히 아무튼 그쪽으로 좀 힘을 많이 실른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종목이나 어떤 것들이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주도주가 되느냐 하는 것들은 이전에 왔던 것과 성격이 굉장히 다른 것들로서 간다라고 보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항상 그거와 비슷한 형태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거는 맞지 않고요. 그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렇게 반복됐던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가장 곤란한 게 뭐냐면 과거 개념에 굉장히 젖어 있다가 변화하는 것들을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서 어려운 국면들이 나왔던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번 보면 89년도까지 증권주니 무슨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았잖아요. 네. 증권주가 그 이후에 엎어지기 시작해가지고 고점도 못 넘었을 뿐만 아니라 다시 그 상승이 그래가지고 그래도 증권주가 상당히 좀 역할하네라고 하는 데까지 10년 걸렸어요.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 다음에 왜 지금 뭐 삼성전자 이런 것들이 올라가기 시작했던 게 그 업종 대표주 이러면서 했었잖아요. 그게 94년도에 앞머리가 되거든요. 그게 다시 올라가고 하는 데까지 삼성전자 한 종목을 빼고 다른 종목들로 해서 올라가기 시작하고 하는 것이 언제서부터 올라가기 시작하냐 하면 99년도 정도 되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텀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지나간 거를 지금 생각해 보면 여태까지 왔던 것들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계속 그쪽으로 마음이 쏠리는데 그렇죠. 그걸로 해서 그렇게 수익 많이 못 낸다라고 하는 거 생각하시고 정반대되는 개념적으로 가시라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거죠. 그렇군요. 자꾸 리바이벌을 하려면 안 되는구나. 예. 새로운 그 트렌드나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찾아서. 창의적인 생각, 그러니까 창의적인 창조적인 생각이라고 예. 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예. 오늘 4분기 최근 조정과 함께 4분기 증시 전망, 핵심 전략 또 이제 어떤 주식을 공략할 것인가를 얘기했는데요.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이제 투자자들이 부동산도 사실은 지금 좀 어려운 국면이 왔고 예, 돈 못 번 사람 속만 아프고 살 수도 없는 국면이 왔고 어쨌든 주식시장이 잘 되고 주식으로 좀 돈을 벌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 상황에서 쉽지는 않은데요. 뭐 좀 해줄 수 있는 조언 마무리. 우리가 방송 같으면 맨날 시간이 제한돼 있어 끝에 시간이 없어 갖고 줄여주세요. 그렇죠. 줄여주세요. 근데 뭐 유튜브 방송은 그런 게 없어서 좋아요. 이제 주린이들도 많이 들어왔고 예. 네, 기대는 많은 시장입니다. 변동성은 있지만 뭐 올 남은 4분기 혹은 뭐 길게 보면 내년 후년까지 기회는 기회인 것 같은데 어떻게 가면 될까요? 마무리. 네. 요즘 제가 많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 그 투자는 이성으로 시작해서 탐욕에 의한 본능으로 끝난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3월 달에 개인 투자자가 들어오고 동학개미 운동이니 뭐 얘기를 할 때는 네. 그때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 이번에 들어오는 개인 투자자는 다르다라는 네.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뭐가 달라? 옛날에 비해서 학습이 굉장히 네. 많이 돼 있고 그다음에 옛날처럼 휩쓸리지 않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이제 그만큼 이성적이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주가가 낮고 초기에 들어오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데 쭉 올라오면서 히팅이 쫙 되기 시작하니까 인간 본연의 네,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그런 거 다 무시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무튼 배팅하고. 본능에 의해서 막 네, 이렇게 네. 뛰는 형태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제 그 본능이 발동될 때에 특히 욕망에 의한 본능이 발동될 때에 막 거기에 휩쓸리고 해서 절대 높은 수익을 내는 경우를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 주가가 조금 떨어지면 요 전에 국면을 생각해서 기억하니까 다시 사죠. 그때에도 그랬는데 이렇게 주가가 낮네 이러면서 예.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올라갈 때 논리와 하락할 때 논리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지금은 다른 논리를 갖고 접근해야 되는데 상승할 때 논리를 가지고 접근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일단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좀 떨어졌다라고 해서 계속 참가하지 마시고 좀 기다릴 때까지 좀 기다려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때에서부터 진짜로 또 이성적으로 접근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번에 이제 처음 투자를 하시고 뭐 이렇게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이렇게 그랬는데 무엇보다도 지금은 그 시장에 많이 휩쓸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시장에 휩쓸리기 딱 좋은 때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언제든지 시장은 열리고요. 그 다음에 그 열릴 때에 가장 좋은 거는 내가 리스크가 적을 때에 투자를 하는 것이 가장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거니까 그 부분들을 한번 좀 꼭 기억을 하시고 좀 투자를 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오랜 연륜에서 경험에서 나온 이제 투자자들을 위한 조언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4분기 증시 전망과 투자 전략, 예, 이종우 평론가님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